죄송합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15분입니다. 15분. 그래서 20분 제 강의가 잡혀있는데 제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불 좀 꺼주실래요? 뒤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자꾸 아까 사회도 보고 강의도 하고 또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느냐.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할만해서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본 이유는 총무이기 때문에 봤고요. 제가 이 시간에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나 돈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죠? 내가 가장 궁금한데 나를 가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궁금한데 나를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돈, 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이런 말을 안 하면 통화하실 표정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볼게요. 함께하고 싶은 동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강의는 마찬가지예요. 강의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죠? 요즘에 동영상 강의도 많고 너무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는 마찬가지예요. 강의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강의가 똑같은 강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강사 사람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 수많은 강의가 있지만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정말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 강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제 가슴에 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피하지 말고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맞을 준비 된다? 네. 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파도가 치고요. 또 이렇게 사막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 치고 사막이 있는데 이 파도와 사막은 정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와, 나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여기 개인적으로 상상하면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멀쩡한 가정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 파도는 언제부터 쳤을까요? 창조부터 쳤어요. 창조 때부터. 저 사막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파도는 내 파도고 저 사막은 내 사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도가 정말 이 파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나 정말 1%의 사람은 이 파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만 있으면 좋을까요? 즐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보드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죠? 보드 하나만 있으면 이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거죠. 되지 않는 곳입니다. 분명 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기에서 되는 것을 보게 하라. 되는 것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요. 아까 여기 자리에 꽉 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이제 가실 만한 분 가시고 진짜 여기에는 이제 알고들만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여러분이십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픈 그런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CBMC 처음 봤을 때 6년 전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아줌마인데 제가 어찌하여 CBMC에 올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 파도를 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이 CBMC 안에서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독수리가, 저쪽에 있는 독수리가요, 이 나무에 이렇게 목을 베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장면인데, 이 독수리가, 대왕 독수리가 쫙 날아가려고 날개를 쫙 펴는 순간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대장 독수리 날개 밑이요 3,000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우리 대장이 정말 그냥 멋진,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고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우리 대장인 줄 알았더니 날개 밑이 쫙 펴졌을 때 그 속에요 3,000 투성이라는 거예요. 3,000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나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걸까요?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처는 나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라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죽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 또한 정말 10대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제 IQ가 89더라고요. 89. 제가 그 IQ를 보고 나 바보야 아니야? 제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는데 바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책도 못 읽고 더라고요. 전 책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20살 때까지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공부를 안 했죠. 성적은 늘 바닥이었고요. 근데 20살이 되고 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20대가 됐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 대학 가는데 저는 회사 삼성전기 여기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떼도 하고 막 이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됐죠. 아줌마가 되어서 제가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30대가 됐는데 우리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더니 2년 만에 망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IMF 때요. IMF 때 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고 이자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죠. 근데 저도 모르게 연대보증도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아파트에 압류 들어오고 살림에 빨간 딱지 붙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그만 살아라, 그만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4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사기를 한 10억 정도 당하고 우리 남편이. 근데 저는 그때 보안한사가 왔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보안한사 왔는데 저는 그 중에 그때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야, 여기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방법을 찾으라는 거구나. 저는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하게요. 죽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방법을 하나 뒤에다 숨겨놓고 찾으라는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살아.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을 찾으니까 제가 40대 후반에 CBMC 온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 인생은 해석되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짠하고 성공하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멋진 생각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20년 공부한 사람이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서 성공을 하고 잘 살 것 같으면 새벽순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노력순도 부지런함순도 아니라 멋진 생각. 고로 뭐냐면 믿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을 정말 열심히
끝까지 그리고 노력도 하고 부지런했지만 그 생각에 고리가 있었고 말의 고리는 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힘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저 안에 행복을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제 안에 돈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와, 이게 아니구나. 멋진 생각이구나. 멋진 믿음을 가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말의 고리가 우리 남편이 정말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지갑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내 지갑으로 언젠가 돈을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지갑에 있는 그 돈을 부정했던 거예요. 그랬던 시간들이 어느 날 깨어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내 안으로 행복을 부르지 못하는 거고 성공을 부르지 못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울타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멋진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이거를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생각을 하게 한 분이 누구냐면 대항주의 그 젊은 그 지금 저 안쪽 해외에 계신 분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 조성화. 그분이 저한테 나돈신이라는 책을 써주려는 거야. 근데 저는 딴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책을 쓰고 있었고 딴 책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야. 그리고 제가 온몸에 번개를 맞은 거예요. 그래 이거다. 그리고 나돈신이라는 건 저한테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감히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스펙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돈, 신을 알게 되니까 정말 멋진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업의 달인이거든요. 저는 20대부터 영업을 많이 했어요. 책 영업도 했고 밤에는 부업하고 학교 다니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6년 뒤에 제가 감사를 하게 됐어요.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정말 너무 힘든데 우리 아이 분유값도 없을 때 저희 집에 분유를 사갖고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갚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구원하다가 와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은 부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거죠. 파도를 타려면 그 보드를 가지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도를 타기 시작했고요.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표가 되고 감사를 시작했어요. 나는 내 이렇게 아픈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드리겠다. 우리나라 가정이 죽어가고 가장이 죽어가고 있구나. 누가 죽이고 있을까요? 여자들이 다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정말 바보 온달도 데려다가 장군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멀쩡한 남자들 데려다가 다 바보를 만들고 있구나. 제가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고졸 아줌마였던 거죠. 그러나 철들고 공신력만 하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멋진 생각 가지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다.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1년 만에 144회 강의를 하면서 그 와중에 3개월 동안에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나는 내 없는 없다. 왜? 어떻게 써요? 무식하면 용감하고 있어. 나 용감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책 한 권을 3개월 만에 쓰고